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네요. 아니 며칠 전에 시엄마랑 박씨랑 요아정 이거 먹방을 했는데 리액션이 조금 약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완전 MG라고 할 수 있는 막사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사트 우리 집으로 당장 뛰어와. 5분 안에 와라. 안 오면 알지? 그래 이 마구니 새끼야. 연아! 야! 아, 야 5분 1초다! 넌 타임 넣었어. 너 저까쪽은 몰라 자꾸. 야. 아 내가 공격을 전해 자꾸. 그 1초가 네 인생을 망친다 이 마구니 새끼야. 잠깐만 이거 잠깐만. 오 마이 갓 이거 요아정. 네 이거 먹어봤냐? 요아정? 그래 요아정. 나 이거 먹고 싶었잖아. 야, 건드리지 마. 내가 산 거야. 아, 내가 뛰어온 보람이네. 그래. 누나, 아, 그래. 여기 왜 건선 폈어?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봐봐, 저기 카메라 설치하고 지금 잠깐만, 그랬는데. 잠깐만. 카메라. 아, 진짜 누나 MC 맞냐? 잠깐만 볼게. 이렇게 하면 이거 MC 닮은 빵인데. 아, 진짜. 나 내 그거 다시 잡을게. 이건 뭐란다 그래. 아, 누나. 그거 지워. 항아리 치워. 아니 뭔데 니? 항아리 치워. 야, 목소리 좀 줄여라. 아 미안해. 요아정 먹고 싶은 마음에. 누나 요아정 사오니까 누나가 요정 같네. 나 원래 요정이었잖아. 항아리 올려 누나 올리라고. 무겁다고 이 새끼야. 아, 야 엉덩이 보지 말라. 누나. 누나 나한테 성추행했어. 이거 참 내 누나 없을 때 이거 시엄마가 항아리 다 옮겼어. 대단하세 이 양반이야. 앉아 빨라. 아 녹기 전에 빨리 앉아라. 내 구두 잡을 테니까. 어찌 그냥 다 바닥에 앉아 누나. 나 여자잖아. 여자든 말든. 누나가 앉으면은 그 주변으로 벌레도 싹 사라져. 뭔 개소리냐. 누나는 걸어다니는 F킬러야. 됐냐? 됐나? 가자 누나. 안경 뭐냐? 어쩔 수 없게. 아 누나. 이야 나 못생겼다. 우와 미친다. 야 이거 초코쉘 조합이야.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요 초코쉘 요거트 아이스크림 2인에 자두 추가 팥핑 보바 딸기 맛 국내산 벌칙꿀 그 다음에 그래놀라 초코 그래놀라 필라델피아 치즈 큐브 이렇게 해서 2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너 팥핑 보바라고 아냐? 어? 여기 팥핑 보바 보조 배터리? 내가 먹어볼게 한번. 입에서 팡 터지는 거야. 맛있다. 이제 여기 초코쉘 있지? 초코쉘을 여기를 부숴서 비벼. 아. 그래. 그래. 그거지. 여자의 마음을 흔들듯이 휘저어라. 내가 이렇게 들러붙을 테니까 비벼봐. 네. 아 이게 그래놀라네. 그래. 난 놀랐어. 아, 누나. 이장님 남편이 아니라 부인 아니랄까봐. 나 진짜 먹고 싶었잖아. 요즘 MZ들 난리 났잖아. 자두도 한 번. 혓바닥부터 내 매일 집에 떨러워. 알았어. 선글라스 미안해요. 눈부셔서. 뭐야 못생겨지는 맛이야. 어때? 쌍꺼풀 풀릴 것 같은 만큼 맛있고 달다. 쌍꺼풀이 풀릴 것 같아. 와 참 와. 맛있어? 웃으려. 이실려? 누나, 근데 내가 눈이 부셔가지고 막 햇빛이 했을 때 아까 진짜 밝게 못생겼었거든? 선글라스 끼니까 진짜 어둡게 못생겼어. 왜? 맛있지? 누나, 맛있는데 난 좀 달다. 미안해. 나도
다른 거 시원한 거 없어? 어, 뭐. 아, 근데 이제 한 번 먹었으니까 난 된 것 같아. 나 이렇게 남길 때 말다 화장이다. 고속도로 나는데 여기 이렇게. 아니 진짜로 여기 갑자기 사라지면서 고속도로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고속도로가 생겨 이게 닦을 때마다. 아, 그래서 너무 가까이 붙이면 들어오니까. 누나 시간 좀 잘라. 야, 근데 너 왜 이렇게 안 먹냐? 아, 시원하고 맛있는데 나한테 좀 달아. 아, 알겠어. 잠깐 기다려봐. 왜? 어디 가? 기다려봐. 아, 저 누나가 이런 거 유행에 또 뒤처지지는 않아. 항상 옷 스타일은 좀 뒤처지는데. 그거 뭐냐? 야, 네가. 오 마이 갓. 내가 며칠 전 며칠 전에 산 거 있다. 막걸리? 야, 나는 막걸리지. 어? 너는 막걸리 먹으려 난 요아정 먹을게. 미쳤다. 센스 얼음잔이네. 당연하지. 아, 얼음잔에 얼음 싹 비워주고. 와, 미쳤다 누나. 야, 엄마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너 생각나서 잔 거다. 아, 진짜 누나? 아이고, 네 동네로 이사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. 누나, 이태원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건 내가 내가 먹을게. 안전뱅이 탁주. 응? 어. 웃기다. 아이스크림에 막걸리 조합이라니. 너 센서? 발음 정확하게 해라. 거의 비슷하지도 않았는데 누나가 이상한 거 아니야? 이야. 한번 먹어볼게요. 자. 짠. 잠깐만요. 어때? 아우, 나도 좀 이따 밥 일만 하니. 맛있네 이거. 오. 야, 약간 이게 진득하네 더. 그래. 그냥 보통 막걸리보다. 여기. 왜 안준팽이 닭주야 근데? 이거 이게 내가 이 역사 그런 거 잘하잖아. 그래. 이 막걸리가 그 앉은 자리에서 취해가지고 안준뱅이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이거 그림 보자. 이게 이 김홍도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야. 김홍도 선생님 그림체야. 딱 이게 다 안준뱅이 술을 되는 거야. 안준뱅이 술. 윗도리를 다 까고 있네.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에 폭류를 즐기고.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? 나도 이제 어엿한 한국 사람 이제 종류를 즐기고 농번기가 끝나면은 항상 놀고 그랬었지. 아, 씨바! 나 아니야. 밑에 여기 안에 베놈이 살아. 베놈이 뭐야? 베놈. 스파이더맨 한 번씩 베놈. 베놈. 씨. 박씨는 베놈. 너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냐? 나 이장님이랑 놀다 보니까. 아니 그 처음에 아저씨의 개그 싫었거든? 어쩌면 그게 계속 생각난다니까? 근데 나도 남편의 개그 약간 좀 재밌어. 그죠? 약간 옛날에 여자들 많이 부렸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. 그래. 이장님 보면 잘생겼어. 생긴 건 X가 생겼지. 근데 이렇게 말로 좀 유머 감각을 느낀 거지. 아니야, X같이 생겼진 않았고. 솔직히 나도 처음 봤을 때 진짜 별로였어. 이장님도 걸러던데? 좋다. 내 거야. 솔직히 내 거잖아. 나라 그때 다문화 향후에서 놀다가 내가 죽자 했는데 그거 그대로 빨라서 하대. 참네. 막 샀죠? 네. 뭐 하는 거야? 아 진짜. 아, 잠깐만요. 한국말 나올 뻔했네. 아, 네? 더 할 것 같아. 아, 진짜. 아니, 이거. 누나, 그만 이제 좀, 그만 좀 움직여. 왜? 똥 냄새 나. 아,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, 삐끼삐끼. 누나, 저기 뭐야, 골집에서 겨울에 삐끼나 잘래. 간사장님,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. 누나가 나갔다 하면 안 들어온다고. 왜 사람들이 뭐 좀 홍해 갈라지듯이 딴 데로 가면. 너 요아정 먹었다 이거지? 아우. 내가 요아정 먹을 좀 있다가 소고기 사주려 했는데 됐다.
누나, 몰랐어? 뭐? 나 소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. 왜? 이슬람이야. Sorry. 아 맞다, 마스터. Why? 누나 노래 들어봤어? 남편이랑 나랑 앨범 냈잖아. 아 그거 노래 절대. 나 깜짝 놀랐잖아. 그렇지? 응. 어. 동냥고 나스이 콜레. 누나 그만해. 똥냄새 나. 콜리. 이봐 이봐. 동냥고이 아니라 똥냄새래 누나. 그럼 엉덩이에서 똥 나오는 구멍이니까 똥냄새 나지. 그래도 보통 안 나진 않나. 옷 입고 벤티 입고 하면 안 나지 않나. 안 나잖아. 누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. 그러니까 개콘까지 간 거지. 대단해 그래. 그런 건 참. 솔직히 막사트 너도 나한테 좀 많이 배웠잖아. 그렇지 많이 배웠지. 내한테 어. 배운 처음 말이 뭐였지? 네. 내가 언제 08년 그런 거 가르쳐줘. 그렇잖아 20 나 이랬잖아 그때. 내가 언제 그랬잖아. 아니 좀 좋은 말 좀 해. 아 누나가 나 배고플까 봐 어? 그때 쟁겨준 말 있잖아. 뭔 까잡소 이랬잖아. 나 그래서 배고파서 아, 밥 먹으라는 얘긴 줄 알았어. 그래서 난 그거 이제 알았. 아니 이게... 그게 젓. 어. 아니 난 젓이랬어. 아니 저는 젓이라고 했어요. 젓. 아무도 난 멀리서 왔다고 배고플까봐 밥 챙겨주는 줄 알았지. 막사트 막걸리나 까잡쇼. 아 막걸리 한번 먹어볼게요. 아 근데 이 막걸리는 말이야 솔직히 비 오는 날 저기 탁 정자 있가지고 정자에서 김치전이랑 아, 고추전 탁 해가지고 파전 해가지고. 그러니까 나 참 정자 좋아해. 그냥 나는 거기서 분위기가 좋다 이거지 정자 분위기. 그렇죠. 그 정자에서 진짜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비 오는 날 김치전 전수만 앞바다에서 잡은 오징어 갑오징어로 한번 더 맛있지. 왜냐면 쫀득쫀득 가니까 역시 색감에. 오징어 배 타는 놈으로서 아주 오징어 배 타고 너는 오징어 잖아. 그러니까 잘할 거 아니야 서로 그 마음을. 아유 그 막사터 좀 취했다. 정신 잘려? 정신 잘렸어. 어, 정신 잘려? 응? 정신 차려. 누나 나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 왔었잖아. 진짜? 어 누나 혹시 내 딸인 척 혹시 울면서 한번 전화해봐. 그 사람이 딸 흉내 낼래라니까. 너 정각이잖아. 해봐 한번 해봐봐. 한 연기 좀 해줘봐. 딸인 것처럼. 그래 내가 연기해볼게.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해줘. 아니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당했대요. 어떻게요? 아빠 내 납치됐어. 이 사람들이 돈 안 주면은 나 죽인대. 빨리 돈 보내줘. 네 여보세요. 몰랐고요. 그러니까 또 이러더라고. 네가 맞자 여보세요. 나 딱 누구세요? 했더니 또 이러더라고. 참 이럴 때는 외국인인 거 좋아. 막걸리가 맛있네. 막걸리가 와.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있었게 하우 호랑이 잠갔다던 날 그 아버지 붙잡고서 우제를 맞소. 똥냄새 난다 했더니 또 춤을 추고 있잖아. 진짜 깜짝이야. 나 기가 막힌다.